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전기 파트 중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복도 통로 유도 등 설치 개수 및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치 개수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독자 중한 명이 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설왕설래가 많고 갑론을박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깔끔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인 그 크로스, 십자가 복도형을 일단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적어놨습니다. 이쪽이 50m, 50m, 40m, 40m. 이 초록색 점이 이제 그 복도 통로 유도 등을 표시한 건데요. 일단은 복도 통로 유도 등이란 그 피난을 위한 유도등이,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이 복도 통로 유도등인데, 저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유도등을 보고, 아, 피난 출구가 어디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알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피난 설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 복도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그리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구부러진 모퉁이 모든 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헷갈려요. 이제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의 한쪽 벽면에만 설치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통로잖아요. 여기가 통로인데 양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준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기준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는 게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한쪽 벽면에만 설치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량 공식을 적어놨는데 구부러진 모퉁이 플러스 20분의 복도 길이 빼기 1. 이게 이제 공식이긴 한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크로스 십자가 복도형인데 여기가 복도예요. 여기가 복도인데 일단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구부러진 모퉁이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그러면 네개다 설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네개 중에 한 군데.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어요. 모퉁이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됩니다. 네 군데가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길이가 얼마예요? 50m죠. 그래서 20m, 20m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공식으로 20분의 복도 길이 빼기 1, 그래서 20분의 50 하면 얼마예요? 2.5죠? 2.5에서 빼기 1 하면 1.5인데, 소수점은 절삭합니다. 그래서 2개입니다. 그래서 2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필요하냐?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한쪽 벽면에만 설치한다. 그래서 이쪽 벽면에는 필요가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2개가 있다. 그럼 이쪽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퉁이는 네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반대쪽 복도는 이쪽 길이 얼마예요? 50m죠. 50m 역시 20분의 50 빼기 1 하면 얼마 돼요? 1.5죠. 그래서 1.5를 절삭하면 2개. 그 이쪽에도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쪽에 필요할까요? 한쪽만 필요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쪽 설치 안 해요. 똑같이 이쪽에 2개 있으면 이쪽 설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 쪽을 살펴볼게요. 자, 길이 얼마예요? 40이죠. 그래서 20분의 40 빼기 1 하면은 1. 한 개만 필요한 겁니다. 이쪽 필요 없어요. 한쪽 벽면에만. 그리고 아래쪽에도 두 쪽이 있는데 길이가 40m죠. 그래서 20분의 40 빼기 1 하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필요합니다. 반대쪽 필요 없어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복도 모양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O자형, 니은자형, 십자가형.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모퉁이가 지금 이쪽에는 몇개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있죠. 여기는 한 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어쨌든 복도가 있으면 모퉁이가 두 개든 세 개든 필요한 통로 유도 등 구부러진 모퉁이에 필요한 통로 유도 등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O자형일 때도 여기 설치하면 좋겠죠. 어느 곳에든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도 니은자도 여기 설치하면 좋겠죠.
십자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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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설치해도 다 보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복도에 통로, 모퉁이가 두 개, 세 개, 네개 있어도 결론은 한 개만 설치하면 된다.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방해요소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방해요소가 없는 한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 구부러진 모퉁이 한 군데,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네 군데 중에 하나 설치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한쪽 벽면에만 설치하면 된다. 양쪽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쪽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구부러진 모퉁이 1 개, 1 플러스 20분의 복도 길이. 20분의 50m면 20분의 50 빼기 1. 그 다음에 소시점, 소시점은 나오면 절상한다. 그래서 이게 이 공식으로 복도 통로 등 설치 개수 및 배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이버 그 여러 카페들 보면은 뭐 13개다, 14개다, 10개다, 11개다 이게 한개 때문에 되게 설왕설래가 많고 감론을박이 많은데 저희 물품하마가 내리는 결론은 모퉁이 여러 군데 있어도 하나만 설치한다. 그리고 복도의 한쪽 벽면에 설치한다. 이것만 기억하셔서 계산하시면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